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국토부의 기본 계획 고시로 닻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법적 행정적으로 본격 사업이 시작된다고 공표한 겁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제주권 공항 확충 계획은 90년대 들어 이미 시작됐습니다. 활주로와 계류장, 터미널 여건이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 제주권 신공항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제주도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제주공항 이설을 정부에 건의하기 시작합니다. 2012년 관광객 1,000만을 돌파하자 제주도와 도의회까지 나서서 정부에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 달라고 건의합니다. 2014년 국토부는 연구 용역에 들어갔고요.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가 발표되는데 최종 후보지로 대정읍일 거라는 한간의 예상을 깨고 성산읍이 선정됩니다. 이듬해인 2016년에 국토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사업비 4조 8천억 원, 사업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018년 이 과정에 왜 성산읍이냐 하는 반대 의견이 거세자 입지 선정 타당성을 재조사했지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하자 없다라고 결론 났습니다. 이듬해 2019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에 제출되고요. 2021년까지 두 차례 보완 요청 끝에 반려가 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지적된 내용들을 보완한 후에 다시 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라는 조건을 달고 통과됩니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서 기재부와 힘겨운 예산 조율을 거친 후에 제주 제2공항은 기본계획 고시가 결정됐습니다. 계획 수립 후 10년, 후보지 선정 후 9년 만입니다.